현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환장하건데. 저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몰랐지?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형도? 저기 가서 하얀 색깔 찾아보자. 저기 하얀색 티피 있어.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야. 아침 운동하는 알탄이 형.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 형, 블랙 있다. 이제 화이트만 찾으면 돼. 위험하다, 여기. 아, 앞에 화면이 있네. 영상을 틀어놨네요. 대놓고 찍을까? 앞에 이색 있잖아. 근데 저기 너무 텐션이 없는데? 여기 이제 몸 풀고 있는 거야. 하지, 하지. 흰색은 너무 텐션이 없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텐션이 내려가고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 사람 많네. 야자수 사이에 보이는 햇살. 유튜브 촬영 진짜 오랜만에 한다. 형도 새벽에 촬영 안 해. 나 때문에 하는 거지. 와, 진짜 많다. 와. 나도 이거 처음 봐, 솔직히. 미끼비치 모래도 한 3년 만에 받는 건데. 5시 반, 6시, 이 정도인데도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 같아. 지금 제일 많아.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해질 때? 해질 때. 살 타면 죽는 줄 아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낮에 나오면은 이제 다 서양 사람들. 이제 오일 바르고, 위통 까고. 이제 그때 나와야지. 비키니. 아, 그때 나와야지. 왜 지금 나오냐고. 야. 이게 뭐냐? 아침 새벽 시장. 저기 지금 배 큰 거 있잖아. 바구니 배로 지금 사람들이 갖고 오잖아. 그 물건 들어오면 상인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다가 바로 손님한테 파는 거야. 좀 신선하지. 가봅시다. 나 아침부터 그냥 번잡하네, 다낭. 제일 화제 차 아침이. 신선하잖아. 백조기랑 막 이런 거 판다. 한 번씩 보면은 살아있는 문어 막 3kg짜리 정도 있어. 3kg? 3kg. 그런 거는 살아있는 거는 찾기 흔하지 않거든. 바로 사가지고 이제 지인들 불러다 이제 바로 이제 숙회로 먹는 거지. 눈깔이 신선하잖아. 저 뭐하고 와인은? 한번 깎기 먹어. 까네 까투어. 참치를. 아, 참치야? 형이 낚시한 거? 낚시해서 잡은 거. 좀 비싸지고. 오, 다행이다. 알고 있어가지고. 안 알았어. 몰랐으면 안 본 거잖아. 다행이다. 그거 봤어. 젊게. 알찼네. 조그만데. 오늘은 큰 게 없다. 아, 막 큰 것도 나와? 아니, 한 번씩 유니크가 한 번씩 있어. 전갱이 같은 것도 있고. 신기하네. 옛날에 역시 일식 사장님이라고. 저는 잘 몰라요, 봐도. 손질해서 파는 게 있고. 이 아줌마 많이 샀다고 자랑하시네. 어디? 네. 많이 샀다고. 재밌네. 지금 그림 진짜 이뻐. 형이 이쁜 거야. 이거는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모아서 다 갈아가지고 이제 어묵 만들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작은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젓갈 같은 거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할리매장 갑니다. 니꺼 어딨냐?
관리하고 있지. 다섯 마리 나오면 되는데 팔 줄였어. 이게 네 거야? 아닌데. 아 이걸로 올라간다고? 네 거야? 응. 그대로. 이거 아예 안 고친 것 같은데? 배터리 못 해놓고 시작을 안 했나 본데? 왜 수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 예. 부품이 안 왔대. 아, 그래도 다른 건 다 해놔야지. 지금 뭐 수리를 뭐 하는데 수리 내기가 좀 많은데. 아, 이거 타고 가려고 했더니 못 타고. 예, 그건 없어, 가이. 이 썩었다야. 오래 세워놔가지고. 강아지 뵀거든. 멋있네. 114? 7억 2900만 동. 나는 언제 이런 거 타본데. 내 거는 할아버지네. 니께 몇 년식이지? 12년식. 12년식? 창피하네. 할아버지. 아, 이런 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더 편해. 그래? 안 타봤잖아. 11억 9900만 동. 9천만 원. 와, 씨. 14억 7, 8천만 원 하네. 네 오토바이는 끝났고 내 오토바이 고치러 가야 돼. 한국 오토바이? 여기서 고쳐. 고쳐 죽었네. 갖고 와봐. 뭐라잖아. 야, 혼다에서도 안 고쳐줘. 혹시 몰라. 내 것도 고쳐줄 줄 알아. 이제 제 오토바이를 고쳐야 합니다. 아, 시동 모터가 나간 것 같아가지고 시동 모터도 갈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수리할 거 있으면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시동 걸리겠냐? 너무 오래돼가지고 걸릴까요? 형 시동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걸었잖아요. 오, 한 번에 걸리는데? 다행이다. 아이고, 꺼졌어. 그래도 한 2, 3주는 세워놓은 거 치고는 꺼졌네. 네, 근처에 있다고? 네, 여기서 한 5분만 가면 돼요. 5분? 네. 걸어가자. 네, 가야 돼요. 누가 보면 큰차 가는 줄? 이걸 타고 2,400km를 탔으니 도시 이동만. 나중에 얘는 계속 가지고 계실 건가요? 구독자한테 나눔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 이 오토바이 나눔한다고요? 혹시나 오토바이 여행 준비하시는 분 계시면은 가져갈 사람 있을라. 여기야? 네, 여기. 김자 해달라고 그래? 네. 안 끊어. 갤런 김자 세마야? 10원. 야야. 여기가 친절하게 잘해줘요. 잘해줘? 네. 내가 봤을 때는 배터리보다는 시동 모터가 문제 있는 것 같고 확실한 건 뭐 전문가들이 알겠지? 배터리 갖고 오는데? 그래 뭐? 감사와.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 맞대. 고장 난 게 아니고 걸린 거야. 안이 두꺼기 때문에 모터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서 시동이 안 걸린 거죠? 그렇지. 스타트 모터가 아예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세척해서 껴보고 안 되면 교환을 하겠지. 그게 둥지가다. 세척으로 다 끝내려고 하는 거야. 최소 비용으로 다 끝내려고. 충판 났네. 충판 났어.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초코빵 왔어요. 띵띵띵띵 끝.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줘. 초코빵 쭈꾸미는요, 쭈꾸미는 마요네즈, 마요네즈만 찍어서 먹겠습니다. 미쳤냐? 아니, 전진 유튜버. 전직 유튜버. 정신 좀 논 것 같은데. 반주 일발 정렴. 여러분들 짠. 라이브 느낌. 아이고. 아이. 아이. 멘붕 여전히 맛있어. 기계 맥히죠? 맛있다, 양 다리. 나도 비춰줘. 아니야, 주인공 찍어줘. 나중에 내 유튜브 다시 만나요, 여러분. 맛있다. 맛있다. 무지하게 잘 먹었네. 기가 막히게 맛있죠? 야, 오랜만에 형 왔는데 홍보 한번 해요. 네, 장항에서 보시면 꼭 초코빵을 방문해 주시고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드실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준비한 거 같지? 어. 준비했어요, 여러분. 짜잔. 네이버에 칭쿡식품 초코빵 쭈꾸미인데요, 한국에서 주문하시면 택배로 집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캠핑 가시거나 아니면 뭐 집들이 하시거나 집에서 남편분 해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거예요. 야, 이씨 멘트 기계 맥히죠? 완전 광고인데 지금. 하여튼 쭈꾸미 쭈꾸미 맛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화염! 네.